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담배를 올리겠습니다. 입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애 그 무상사에서 부파경 공부할 때 신심 있게 열심히 아주 부파경 공부하러 다니면서 또 영화실에서도 활동을 그 많이 하시고 한 그런 그 분들 여기 인천에서부터 서울로 의정부 그리고 안산 이렇게 해서 12분이 여기 이제 금요부패 법화경 회상이 아주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참관하려고 어제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그래 이 자리에 동참을 했습니다. 먼 길 이렇게 오셔서 여기 이제 금요부패 법화경 공부하는데 같이 환희심 느끼고 또 격려도 하고 또 돌아가셔서 당신들도 이제 더욱더 신심있게 법화경자로서 공부 더 잘할 그런 그 다짐도 할 겸 그렇게 이제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일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또 이제 오늘 다른 그 회상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법회가 있다고 하면 또 가서 이렇게 환심을 가지고 참관하고 배우고 본받고 이렇게 해서 또 자신의 어떤 수행과 삶의 양식으로 삼으면은 그 또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오신 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친구를 한번 후회나 주십시오. 열두 분, 저기 서울 경북.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네. 오늘 법학용 공부는 191조 법학용 제4권 500제자 수기품 8번째 품 500제자 수기품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7품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주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공부를 잘 하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공부하는 막 이 스님을 제일로 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알아줍니다. 아란존자 같은 분들은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여과 없이 또 자기 그 뭐 사견 없이 그대로 외워내서 그것을 기록을 해서 경전으로 남기게 된 그런 큰 아주 공로가 있고 또 머리도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던 분이라면은 여기 이제 등장하는 부르나 미다라니자 부르나라고 하는 설법제일 부르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 부르나라고 하는 분이 여기 이제 처음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500제자가 수기를 받고 또 부르나도 수기를 받고 그 다음에 1200명도 또 수기를 받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이제 부르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역시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공부 잘하는 분답게 법화경을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이쯤에 와서 당신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자기 자신도 한번 정리할 겸 그렇게 들은 것을 아주 한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들어왔습니다. 법화회사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들어왔습니다 하고 딱 네 가지를 요약하는 그런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동안 법화경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왔는가 뭐 여러 가지겠죠. 그 노트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들어왔는가. 최소한도 하루에 한 가지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뭐 기록하기로 하면 한 가지 뿌리겠습니까. 몇 가지 뭐 열 가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약을 할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또한 부르나입니다. 그래요. 이 부르나는 설법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잘 가르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참 잘 가르치는 분이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은 뭡니까? 먼저 잘 듣고 정리도 잘 할 줄 알아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듣고 뭐 공부할 때 괜히 영단 다른 생각 다음 복잡한 거 나중에 생각하겠다 해놔 뭐 미뤄놓은 게 있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책 펴놓고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차 타고 가면서 하고 공부할 때는 정말 공부만 알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요약 정리를 잘 하면은 그러면 가서 저절로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요.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본보기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법학에서 무엇을 들어왔는가도 한번 짚어보고 또 한 가지는 부르나처럼 설법 잘하는 사람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잘 듣고 정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모두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자녀들에게 또 본보기가 되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어떤 그 본보기 역할도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500 제자 수기품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500 제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몇몇 분만 나오는데 이분들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앞으로 뭐 여기 경전상의 그 글은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그저 표현을 했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기록을 부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줄 숫자도 되고 받을 숫자도 되죠. 이게 줄 수 준다. 기록을 준다. 500 제자에게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록을 준다. 그게 이제 수기입니다. 수기. 수기란 말은 아주 많이 나오죠. 또 안에는 사실은 1200명도 수기를 받고 500 제자도 물론 수기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부르나도 수기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때 부루나 미다라니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다 문 무엇을 들었는가 하니 지혜 방편 지혜에 대한 이야기 방편에 대한 이야기 수의설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수의설법 뭡니까? 편의를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설법하는 그런 부처님 설법 뭐 해당도 되지 않는 너무 고중한 이야기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그 높은 설법만 하는 거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듣고 감동을 하고 뭔가 우리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서 새롭게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설법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수의 설법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근기, 수준, 성향 이런 데 맞춰서 하는 설법 이런 것도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어서 우문해놨잖아요. 또 들었다.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뭘 듣는 거 아니 수 주는 것을 들었다. 여러 큰 제자들에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기 그랬어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이것은 최상의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 또 우리 인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최궁극의 경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그것이 이제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거든요. 그건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을 주는 것을 또 들었어. 앞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수기 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문 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붓자나 또 우자나 같습니다. 또 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들었는가? 숙세인연의 일 그렇습니다. 과거생에 우리가 살아온 그런 인연의 일을 들었다. 그랬는데 숙세인연은 이제 앞에서 이제 화성유품에서 대통지성불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몇 차례 우리가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단순한 눈으로 보면은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또 무한 과거의 어떤 그 시간과 연관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있고 또 오늘을 통해서 또 미래도 무한한 시간의 그 어떤 그 연속선상에 있으면서의 오늘이다 하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 또 공간적으로는 그 나라고 하는 한 단순한 이제 5층이나 6층의 짧은 몸뚱이 요 몸뚱이가 그냥 나 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옆에 있는 사람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건물 나가서 부는 바람 흐르는 물 저 많고 많은 산천 청호 저 흘러가는 구름 더 넓은 하늘 이 모든 존재들과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참 공간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그랬죠. 여기서 이제 100여 명 이상이 호흡을 들이마시고 토해내고 들이마시고 토해내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나도 이 순간 매번 호흡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토해놓은 것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가 토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들이마시고 이건 뭐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숙명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공간적으로 전부 한 몸이야.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딴 사람이 토해놓은 숨을 부정하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 한송이 꽃이 토해놓은 그 공기를 내가 부정한다면 내가 이 순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세밀하게 따져들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법계 윤기다. 또 인간함은 경계다. 별별 그런 그 표현들을 합니다. 참 불교는 이런 데 대한 그 깨달음은 아주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공간적으로 모든 물질과 내 육신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저 한 송이의 그 꽃이나 풀 한 폭이나 돌 하나나 흙 한 덩어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따지고 보면 나와 더불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연기 숙세 인연 그랬어요. 숙세 인연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그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이 순간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하고 과거 현재 미래 무한한 시간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대통지성부를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문 또 들었다 이 말이요. 이 부르나는 참 정말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한 분은 들은 것을 정리도 잘해요. 뭘 들은 거야? 재불이 유 대자재 신통지려 그랬습니다. 아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무슨 뭐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고 성불한 분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우리 모두도 궁극적으로 부처님인 까닭에 우리의 궁극적 차원에 있어서는 모두가 대자재 신통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무한한 능력을 우리 자신이 갖추고 있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활용할 줄 아는 일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부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부처님, 부처인 줄 아는 부처님이나 부처인 줄 모르는 부처님이나 한결같이 모두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발에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많은 법문을 들은 것 중에서 요약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들을 문자를 네 번 썼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들었고 또 들었고 또 듣고 또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들었으면 뭔가 나에게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중요한 거죠. 들었으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 더 얻었다. 소득이 있다 이 말이야. 뭐가 미정민 일찍이 있지 않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 그래서 심정용량이라 마음이 아주 좋아졌어. 청정해졌어. 이 정자는 청정해졌다는 것인데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용량 뛸 듯이 기뻐. 법화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뭐 세속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만 우리가 고심하면서 살아오죠. 온갖 인간관계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왔죠. 그저 나가면은 그저 그 신경 서로 신경을 쓰잖아요. 아는 사람도 신경 쓰고 모르는 사람끼리도 신경 쓰고 뭐 물건 하나 사러 가도 이게 저울질 하면서 서로 덜 주려고 더 받으려고 크게 신경 쓰면서 그런 신경쟁을 하면서 이제 살아오는데 이 법화회상에서
법학자가 돼가지고 법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거든, 여기는 보면. 정말 뭐 당장에 우리가 나가서 실천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듣는 동안은 참 부처님 가르침이 참 훌륭하고 뛰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주 좋아진 것, 심정, 그래서 용약 들듯이 기뻐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문득 자기도 모르게 즉종좌기야,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가지고서 부처님 앞에 일어났어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저 뒤에 있다가 뚜벅뚜벅 걸어나온 거야. 그래서 두면 내적이라 나왔으니까 부처님 앞에 그냥 문득 예배를 하고, 그러고는 뭐야, 자기 속으로만 그랬었지 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할 길은 없으니까 각주 일면이다 한쪽에 가서 머물러 있었어. 그리고 처음 한 전화이다 그 부처님 얼굴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전화를 우르르 보고서 목불 잠사라 눈을 한순간도 깨지를 못하고 그 환희심, 정말 기쁜 마음, 정말 그동안 그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충만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부처님을 다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서 이작신념하되 이러한 생각을 하되,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불교에 대한 입은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들도 그 나름대로 다 불교에 대해서 입은 은혜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뭐 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이제 부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께서는 심히 기특하다, 아주 매우 기이하고 특이하신 분이다. 그리고 소위 희유라, 하시는 바가 아주 희유하다, 세상에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귀하고 특별하고 또 희유한 분이다. 수순 세간 약간 종성하사, 수순 따른다 말이야. 무엇을 따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여기서 약간이라고 했지만 아주 수많은 종성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종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그 각자 가진 성향, 근기, 소질, 취미, 뭐 욕심, 성품, 이것이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런 각양각색, 약간 종성하는 것은 그 많고 많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성격과 취미와 욕심과 이런 것을 전부 따라가지고 수순해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방편지견으로, 방편을 잘 쓸 줄 아는 방편과 지혜로서 이 말입니다. 지견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과 같아요. 방편과 지혜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건 이제 지혜가 아니죠. 또 방편을 써야 되는데 방편을 안 쓰고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또 근기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방편과 지경으로서 이위 설법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서, 설법을 해서 뭘 해주는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발출 중생의 처처탐차, 이게 결국은 우리가 불교에서 입어야 할 은혜. 이, 뭐, 부르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뭐, 기도 성취도, 은혜일 수도 있고, 소득일 수도 있고, 공덕일 수도 있고, 불교를 공부한 영험일 수도 있고, 법학에는 영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각자 다 다르죠. 똑같이 뭐, 이래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은, 부르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출, 빼준다. 뽑아내준다, 건져내준다. 무엇을? 중생들이 곳곳에서 탐착하는 것에서부터 뽑아내준다. 그저 세상에 좋은 거 투성이잖아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투성이잖아요. 그 결국은 뭡니까? 탐착이거든요. 그게 그 결국은 탐착인 거야.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동안 갖고 있던 것마저도 풍지박산 다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분대로 자기 능력대로 순리대로 살아도 될 텐데 그런 거 잊어버리고 그만 덥석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건 이제 탐착이야.
그런데 중생들이 그것만 안 해도 그런 대로 아주 현명하게 살고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요, 사실은. 대개 그거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가지고 있는 복까지 다 까먹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어떤 그 행복마저도 스스로 흔들어 놓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빼준다, 뽑아내준다. 중생들의 곳곳에 탐착하는 것을 뽑아준다. 최소한 어떤 부처님의 은혜를 불운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등이여 불공덕에 우리들이 저 부처님 공덕에 은 물렁선이다. 부처님 공덕이 어디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사실 발출 중생 처처 탐착 이거 하나로 뭐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그래서 불운하다 하는 말이 우리는 저 부처님의 그 맑고 많은 수승한 공덕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은 물렁선 말로서 능히 펼 수가 없다. 도저히 우리는 부처님 공덕을 표현 다 할 수가 없다. 오직 불세전 부처님 세전이라서 능지 아등의 능히 우리들의 심심 저 마음은 그 깊은 마음속에 생각은 다 뻔하죠. 생각이 뻔하지만은 표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야말로 깊은 마음 속에 본래 가지신 그 소원, 그 보는 원을 능히 아실 것이다. 능히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과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 참, 깨달은 점이 많고, 느낀 점이 많고, 얻은 그 이익이 많고, 그렇게 한 것을, 들은 것을 정리하고, 소득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운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운하 탄덕장, 그래요. 불운하의 덕을 찬탄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불운하 탄덕, 불운하의 덕을 이제 찬탄하는데, 그때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과사되 그대들이 견 보느냐, 여기에 있는 불운하 미달의 자를 보느냐. 참, 금방 감동해가지고, 그동안 법화경 공부하고 감동해가지고, 무뚝 일어나가지고 내 인대 절을 하고는 저 옆에 가서 나를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저 불운하를 보는가. 이왕 그렇게 등장을 했으니 내가 불운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노라 하면서 불운하에 대해서 칭찬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불운하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하는고 하니 부처님의 법을 오늘날 이승만까지 많은 중생들에게 전하게 된 데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첫 손가락을 꼽으라면은 불운하를 당시로서는 불운하를 첫 손가락을 꼽을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왜냐?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불운하는 위법망부라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한 그런 그 아주 전법과 포교에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이 이 불운하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 부처님이 한참 교화를 많이 해서 그 간지스간 그 유역에 있는 큰 도시들 또 그 뭐 이렇게 불교를 전할 만한 곳에는 거의 전했어요. 근데 저 서쪽에 수로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예의 도덕도 없고 막 그냥 입고 벗고를 마음대로 하고 그냥 사람 그냥 죽이고 살리고를 그냥 마음대로 하고 무법천지인 그런 나라가 있어서 근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교화를 잘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나라의 불행을 없애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부처님이 이제 간청을 했어요. 부처님 그 수로나라고 하는 그 나라를 아시지 않냐고. 그 나라는 물란하이가 이를 말할 수가 없고 예의 도덕도 없고 무천지인 나라인데
거기 가서 내가 부처님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만류를 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알다시피 예의 도덕도 없고 무지막지하고 무법천지인 그런 나라인데 네가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저 닥치는 대로 욕을 하고 닥치는 대로 후두들게 패고 그럴 것이다. 그런 나라에 어떻게 갈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나마 가서 부처님 복을 펴다가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욕만 했지 나를 해치지는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비방하는 거야. 그거 뭐 아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더 나는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그것으로서 끝낼 것인가. 아마 틀림없이 구타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아마 그런 일도 비일비재할 거야. 그래도 갈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부르나가 또 그랬어요. 부처님이셔 내가 부처님 법을 펴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문매질을 당하고 뭐 심지어 칼이나 창을 배임을 당한다 한들 뭐 그게 무슨 뭐 되었습니까.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부처님 법을 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구타하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야. 심한 경우는 사람 목숨을 빼앗기까지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나는 참 그 부처님 법에 감동한 분이고 이 좋은 법을 많은 사람들께 헌신적으로 전법을 하다가 내가 죽은들 뭐 부처님 법 펴다가 죽은 거야 영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야. 참 눈물겨운 그런 그 분이죠. 그래서 이제 부르나가 그랬어요. 아 부처님이셔 내가 부처님 법을 펴다가 죽은들 어떻습니까. 이 몸뚱이 어차피 죽을 먹은 거 걸거질거려서 스스로도 그 없앨 그런 몸뚱이인데 따지고 보면 아 그 사람들이 대신 일을 대신 해줘서 내 몸을 걷어준다면 뭐 감사해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가 아주 철저히 그 굳어져 있는 그런 제자였어요. 부처님과 그건 실제로 나눈 대화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교화해라. 그리고 어떠나 보였어요. 그 부처님은 벌써 아신 거야. 마지막에 만약에 너를 죽이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것으로 봐서 부처님은 다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르나라고 하는 그 나라에 부르나가 갔어요. 가가지고는 열심히 부처님 법을 전했죠. 그 감동시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교화시킨 사람 참 많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정말 교화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거니까 끊임없이 몰려올 거니까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사정없이 구타를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부르나가 거기서 열반을 들게 됩니다. 사람을 들에게 맞아서 뭐 무지막지하고 사람 죽이기를 그냥 뭐 저기 뭐 백정이 쏟았듯이 그저 재밌게 그저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흉악무도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랬으니 이 불교 역사에서 그 우리가 생각해볼 때 부르나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또 부처님 개인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펴다가 괜히 가르치지 않았으면 가지도 않았을 텐데 가르침을 펴고 거기에 마음의 눈을 뜨고 감동받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서 불법을 전파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험한 것도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부처님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또 한편 너무나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마운 일이죠. 자기 일을 대신하다 그렇게 갔으니까 자기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분이나 여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 사실이 다 세상에 알려지고 또 그것이 이제 지난 이 뒤에 법학연이 결집이 됐으니까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브루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 양을 할애를 하면서 브루나의 덕을 찬탄하게 된 것입니다. 법학연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그냥 브루나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마치 이제 할애해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계속 설법제일, 설법제일, 설법제일 이런 말이 누차 나오고 또 이제 호지조선 그런 말이 또 나온다. 보호해서 유지해준다. 부처님의 법을 보호해서 유지해주고 그리고 조선 널리 널리 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도와주는 도움을 줬다 펼선자 도움을 좀 뒤에 이제 몇 번 나옵니다. 그런 낱말을 여기 몇 번 쓰고 있어요. 호지조선 보호해서 유지시키고 불법을 사실 불법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고 또 그나마 그 능력 많지라도 부처님의 법을 펴는데 도와주는 다각도로 자기 능력 되는 대로 자기 힘 미친 데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지 아니하면 부처님 법이 여기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 사람 중에 제일이야, 이 브루나는. 그래서 이 브루나 판덕장에 이렇게 많이 그 양을 할애를 해서 부처님이 찬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죠.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고하사대 너희들은 브루나 미다라는 이자를 보는가? 나는 항상 칭찬한다, 칭. 그 사람을 칭찬하기를 설법 인중의 최위제이다.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다라고 내가 늘 칭찬한다. 역상 탄비 종종 공덕하되 또한 그 사람의 가지가지 공덕을 찬탄한다. 늘 찬탄한다 말이야. 상탄했잖아요. 항상 그 사람의 공덕에 대해서 찬탄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으로서는. 아니, 우리 불자로서는. 우리 불교도, 뭐,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르더라도, 이 불은하는, 그, 불은하의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찬탄을 해야 합니다. 정건, 호지, 하여, 조선, 아바. 그랬죠. 이제 나오네요. 호지, 조선. 정건, 부지런히, 나의 법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고, 펴는 일을 도우면 능어 사중에 능이 사부 대중 가운데 시교 이희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을 구족하게 해석했다. 제대로 해석해준다 이 말입니다. 구족 해석이란 말. 참 어렵죠. 우리가 저도 뭐 평생 불법 공부하고 또 불법을 펴고 하는 이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는 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정법이라고 딱 못 박아놨잖아요. 정법을 쿠적하게 해석해 줘. 정법을 해석해 줘야 돼. 우리가 정법을 공부해야 돼. 그게 소득이 큽니다. 그래서 대여익이라 이 대여익 동 범행자라 함께 범행을 닦는 사람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을 범행을 닦는 사람 그래요. 범행하는 사람 청정한 행이다 이거. 법화행자는 전부 범행을 닦는 사람이에요. 청정한 행 훌륭한 행을 하는 사람을 크게 유익하게 한다 크게 이익하게 한다 하니 자사연애하고 무는 진기 언론지회이라 열애를 스스로 제하거나 열애를 버리고 열애를 놔놓고는 능히 그 사람의 언론의 변호 언변을 당할 사람이 없다 당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 열애는 그래도 놔뒀어요. 열애를 놔두고는 그만 부르나 같은 그런 그 뛰어난 설법자는 없다 뭐 최고 칭찬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칭찬이 어딨어요. 그 몸소 정법 포교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언변이 좋아서 말 잘한다고 그렇게 한 참이 소리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여당은 물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들은 그렇게만 여기지 마라. 물이 무언가니 불어나가 다만 능이 또 호지조선 나오네요. 나의 법을 법만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편한 일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 내 법만을 호지조선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과거 90억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역시 부처님의 정법을 호지조선했다.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호지조선이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법을 호지조선해야 돼. 저기 불광사, 서울 불광사는 법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호법법회라고 하는 것을 광도 스님이 창설을 했어요. 그 호법법회가 제일 큰 법회입니다. 보호할 호자, 요 호자, 그 다음 법법자. 법을 이제 보호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그 모임이야. 그 회비도 상당히 비싸. 그 회비. 그건 이제 우정 이제 회비를 많이 내가지고 불법을 유지하고 전법 포교하는 기금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그날은 은행이 그렇게 하는 날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그 정신이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호법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거 줄이면 호법이 되고 늘리면 뭐라고 호지조선불지정법 이렇게 되죠. 호지조선불지정법 그러니까 호자하고 마지막 글자 법하고 하면 호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호법법회라는 말도. 그럼 90억 부처님 처소에서 이미 부처님의 정법을 호지조선했다 이 말입니다. 또 역시 그들 부처님 세계에서 설법한 사람들 가운데도 역최제일이다. 또한 가장 제일이 됐다. 이렇게까지 또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물소설 공법의 명요통달이다.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 공법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생들에게 1차적으로 우리가 그 터득해야 할 그 이치가 공법입니다. 모든 존재는 사실은 공한 것인데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치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물론 보살행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지만은 공법, 공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도외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죠, 이런 말이. 공의 이치에 명료 통달, 아주 밝게 통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사무해지라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다.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는 법에 대해서 걸림이 없고, 그 법의 뜻에 대해서 걸림이 없고, 말에 대해서 걸림이 없고, 표현하는 데 대해서 걸림이 없고, 표현하는데 걸림없이 잘 하더라도 하고 싶어야 돼. 요선, 변제. 말을 즐겨야 돼, 말을. 설명하기를 즐겨야지,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기를 즐겨하지 않냐면, 그거는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옆에 사람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 아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싶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사무해지,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능 심재하며 항상 능히 심재 자세히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생각하고 청정하게 설법한다. 아주 뛰어나게 설법한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생각하고 뛰어나게 설법하되 무유 의혹하며 의혹이 하나도 없이 시원스럽게 듣는 사람이 그냥 속이 시원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준다. 그래서 구족보살 신통지력하며 보살의 신통의 힘까지도 다 구족했으면
수비 수명하여 그 수명을 따라서 또 수명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그 일찍이 순교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수명이란 말까지 또 씁니다. 그 이제 그 불운하를 잘 이해하고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불운하에 대해서 찬탄한 내용을 이렇게 더듬을 보면은 그 너무 아주 그런 게 딱딱 맞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뭐 수명이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수명을 따라서 수명이 얼마든 간에 그 수명을 따라서 상수 범행일세 항상 범행을 닦았을 때 청정한 행운을 닦았다. 정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저 부처님과 세상 사람들이 함대 위지 과거 부처님이나 현재 부처님이나 모두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모두 말하기를 실시승리다. 진짜 부처님 제자다. 승리란 말 여기서는 이제 다른 뜻이 없고 진짜 부처님 제자다. 실시승리다. 정말 부처님 제자 중에 알짜 제자다. 실시승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처님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그 사람이 불운하다. 이렇게 이제 참 칭찬을 합니다. 그 이제 훌륭한 사람은요, 그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칭찬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법문이에요, 또. 우리가 뭐 맨날 부처님 칭찬하는 일이고, 관세음보살 칭찬하는 일이고, 지장보살 칭찬하는 일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 듣다 보니까 그게 법문이 된 거야, 결국은. 관세음보살은 이런 분이다, 지장보살은 이런 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무선보살은 이런 분이다, 뭐 그런 분의 내력을 듣다 보면은 그분들의 사상과 행적과 이런 것을 듣다 보면 그대로 범위 된 거죠. 그러면 조사선생님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부처님으로 치는 불운하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크게 감동을 주고 또 큰 법문이 된 것입니다.